우리 아침이네. 사주, 남자 사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만만해. 자신이 아직 굉장히 많아. 자신감이. 웬만한 남자 열을 휘둘러. 가진 건 다 줬어. 근데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다. 자식에 관련은 별로 없어. 안 보여. 사랑을 받고 살아. 근데 외지들한테는 구설수야. 법적인 문제도 많이 관련돼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선생님, 오늘 한번 선생님 점사 보시는 게 궁금해서. 네, 네. 한번 인물을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생년월일을 말씀드릴게요. 1972년. 72년. 9월 2일생이에요. 9월 1일? 9월 2일. 2일? 네. 성씨는? 김씨요. 여자분이시거든요. 여자예요? 네. 아, 우리 아침이네. 아, 그래요? 응. 가슴이 답답하고 멍해. 근데 이 사람은 활기차. 생긴 것도 괜찮고. 네. 응. 근데 어떻게 보면 불쌍해. 어떤 점에서? 그냥 사연적으로 그럴까? 사연적으로. 이 사람은 휘둘 건 다 휘둘렀어. 가질 거 다 가졌고.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게 나는 왕이야. 얼른 시켜봤어요. 여자로서. 왕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운자의 9월 1일생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주에도 합류돼 있어요. 신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대단한 신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강한이 아니야. 네. 이 사람은 뭐도 그타령 안 먹어도 그타령. 지금은 자기가 모든 걸 자유지해야 돼. 사주 남자 사주에 합류가 돼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 사주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만 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어지럽겠어. 힘들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만만해. 자신이 아직 굉장히 많아. 자신감이. 자신감이 독특하고 배짱이 좋다고 봐야죠. 웬만한 남자 열을 휘둘러. 아, 그래요? 휘둘 정도로. 그리고 대범하게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라고 해야 될까? 네. 펼쳐지는 걸 많이 있어요. 해외도 많이 드나들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 그런데 구설이 항상 따른다. 구설이 떨어질 않네. 고달퍼. 23년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분? 가진 건 다 줬어. 근데 한 가지 못 가진 게 있다? 뭘까요? 내가 볼 때는 자식에 관련은 별로 없어. 안 보여. 결혼도 원래 두세 번 해야 되는 사주에 합류가 돼 있고. 사랑을 받고 살아. 근데 외지들한테는 구설수야. 법적인 문제도 많이 관련돼 있고. 대단하다 여자. 누구야? 그 김건희 여사. 에? 김건희 여사. 어머.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가 조금 자중을 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남자고 자기가 왕이고 다 내가 해야 돼. 네. 너무 나서. 너무 나서다 보면 낭패라는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 얽히고 섞였잖아. 네. 너무 얽히고 섞였어. 고난이야. 고달퍼. 그리고 이제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관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관제 섞였다 했잖아. 네, 관제. 이 올해 좀 관제수가 좀 크게 관제수는 지금 현재 많이 있죠. 끼고 있죠. 근데 관제수 있어도 지금은 어떻게 누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 몇 년 후에. 지금 이 장도 아니었으면 원래 갇혀있으라는 형국이잖아. 2000년도, 1990년도, 2000년도 이때쯤 벌써 그 전에 갇혔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어떤 힘이든지 다 힘이 실어졌다고 봐야지. 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그게 자중을 하고 있어야 돼. 나서지 말고. 근데 너무 나섰잖아 지금. 활기차게 나서고 있어. 너무 적게 나서다 보면 골머리 아프다니까. 관제가 합류되어 있어. 사실상 관제 본도 관제지만 본인 때문에 더 낭패 보는 건 누구겠어. 생각을 해봐. 당패막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야. 한도가 있고. 근데 내가 볼 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점잖게 있다라고 하지만 옛날에 너무 서두르고 다녔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더 위에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지. 따져보면 쉽게 말해 무슨 일이야? 부모. 아, 부모. 아, 부모 때문에 더 어지러워. 차라리 이 사람만 그랬으면 근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 근단하게.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부모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와,